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우리 농민들 2,200명에게 수입산 농산물을 보내 농민들을 우롱한 윤석열. 분노한 농민들이 야, 일부러 우리 열받게 하려고 선물 보낸 것이냐? 대통령 품격에 맞는 국산 농산물은 없었느냐? 라고 비판이 일자 윤석열 정부 행안부가 내놓은 대답은 그야말로 기가 막힙니다. 향후 원산지 확인에 더 신경 쓰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허건 날 만찬을 즐기고 술 퍼먹는 곳에 들어가는 음식들은 최고급으로 할 텐데 농민들에게 수입산 보내놓고 해명이라고 내놓은 것이 원산지 확인 잘하겠답니다. 중국산과 미국산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국산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것일까요? 하여튼 누구 닮아서인지 전혀 미안한 마음도 없고 반성하는 기색도 없는 이 정부의 행태, 하루하루 국민들의 스트레스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잘하는 것도 있지요. 검사 출신답게 윽박지르고 겁박하는 것은 역시나 우주 최강입니다. MBC, TBS에 대한 언론 탄압에 이어 이번에는 YTN 탄압까지 그냥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앞서 YTN 돌발 영상에서는 윤석열이 국정과제 점검회의 생방송 이전에 사전 리허설이 있었다는 돌발 영상을 송출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영상은 곧바로 삭제가 됐지요. 삭제가 된 영상 오히려 더 일파만파 퍼지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그 영상을 보게 됐는데 생방송이라고 해놓고 사전에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이 돌발 영상이 삭제된 이유는 바로 대통령실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YTN은 오늘 커뮤니티를 통해서 12월 16일 방송된 돌발 영상 일부 국민과의 대화는 사용 권한이 없는 영상으로 제작된 것으로 밝혀져 YTN은 위 영상을 삭제 조치했다. 따라서 위 영상 및 그 캡처 사진을 복제, 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및 관련법에 의한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라는 무시무시한 경우까지 했습니다. 언론사에서 이렇듯 강경한 태도로 나오는 이유 뭘까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사전 허가되지 않은 사전 리허설 장면이 녹화된 것이 불법이고 이걸 편집해 사전의 각본에 따라서 생방송이 진행된 것처럼 왜곡시켜서 이에 따른 법적 대응과 함께 출입기자단의 징계 요청 등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하자 YTN이 급하게 수습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언론이 사전 리허설을 내보내는 것이 정말 불법일까요? 대통령실의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실의 허가 없이는 아무것도 내보내지 말라는 것인데 우리가 불러주는 것만 받아줬고 우리가 내보내라는 화면만 내보내는 것이야말로 윤석열의 말대로라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공산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진짜 불법 아닐까요? 국민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고 언론은 그런 부분들을 보도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들에게 조금만 불리한 보도를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이렇듯 방송사를 겁박하고 힘으로 누르는 윤석열 정권. 과거 박정희나 전두환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아니 오히려 그들보다 더 하고 있는데 분명히 알아둘 것은 그들의 끝이 어땠는지를 새겨야 할 것입니다.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길들이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이제는 언론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야 하는데 이미 수많은 기레기들이 그게 더 먹고 살기 좋다고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죠. 그런데 그 재갈 비단 언론뿐이겠습니까? 총선 앞두고 이제 그 여파는 개인 채널에게까지 손을 뻗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뿌려놓은 씨가 많을수록 거두는 열매도 더 많아지게 되는 법입니다. 윤석열 본인이 한 말처럼 5년짜리가 겁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자, 한편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에 정청래 의원이 반대해서 복당이 미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지원 원장은 정청래 의원에게 전화를 했고 이래저래 해서 사과까지 했다라는 인터뷰까지 했었지요. 그런데 정청래 의원의 반박이 나왔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내가 박지원을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목하에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박지원이 정청래의 사과 이런 기사를 봤다. 그러나 사과를 한 기억 없다. 나에게 으름장 놓고 호통치면서
왜 복당에 반대하느냐라고 불평을 털어놓고 전화를 끊었지 사과를 한 기억도 사과를 받은 기억도 없다. 언론 플레이 잘하는 건 알겠는데 없는 말을 해서는 되겠느냐. 나는 박지원 개인에 대한 사감 없다. 원칙을 지키자는 것이다. 박지원이 지난 대선 때 아침마다 문모닝을 외치며 문재인 욕했을 때 나는 문재인을 지키기 위하여 박모닝을 외치며 박지원을 비판한 적이 있다. 그때 박지원이 정청래를 고소한 적이 있다. 나는 법정에서 싸우려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는데 박지원이 고소를 취하는 바람에 유야무야 되었다. 그것은 그때 일이다. 사적 감정 없다. 그 일은 털었다. 때문에 나에게 사과할 필요도 없고 나 또한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다만 복당 문제가 사인 간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문제이므로 사과를 하려면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분탕질, 분당질에 대해서 사과할 일이다. 나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의 복당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당 저당 옮겨 다니는 것이야 그의 취향이겠지만 친백권 나간 정당에 다시 복당을 하려면 그에 걸맞는 조치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복당을 반대하는 이유, 첫째, 당헌당규 정신의 위배다. 나라의 헌법을 지켜야 하듯이 당의 헌법인 당헌을 준수해야 한다. 당헌 84조에는 경선 불복 탈당자는 10년간 복당은커녕 10년간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그 이후에도 경선 시 25% 감산 조치하고 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조치다. 둘째,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박지원은 문재인 당대표 시절 문 대표를 흔들고 분당 사태를 일으켜 실체도 없는 문재인의 호남 홀대론을 선동하여 민주당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인물이다. 대선 때 아침마다 문모닝을 외치며 민주당을 공격했던 인물이다.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겠느냐. 한 번 탈당한 사람은 또 탈당할 수 있고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다. 그래서 반대다. 셋째, 나는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박지원 복당에 반대한다. 요즘 박지원이 이재명 대표를 극찬하고 이재명 대표 실드치기에 한창이다. 나는 그의 이런 오버가 더 수상하다. 복당을 위한 술수가 아닐까 의심한다. 일단 복당을 하고 이재명 당대표 체제를 흔들지 않을 것이란 확신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불길하다. 뜬금없이 이재명 공천권을 내려놓아라 라며 분당론을 말하는 자들과 쿵짝쿵짝 하지 않을까 의심한다. 넷째, 폭탄은 제거해야지 끌어안고 가는 거 아니다. 나는 그가 잠재적 폭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이재명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차돌같이 똘똘 뭉쳐있다. 그래서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있다. 만약 돌출 상황 등 무슨 일이 벌어지면 박지원이 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지 않으려는 보장도 없고 확신도 없다. 정치적 생물이라며 돌아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정치가 생물이라면 그는 한자리에 서 있는 정치적 식물이 아니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정치적 동물에 가깝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섯째,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장 시켰으니 면죄부를 준 것이고 대선 때 다 받아들였으니 박지원도 받아들이자는 주장에 반대한다. 윤석열, 최재형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다. 또 탈당자들을 다 받아들인 것도 아니다. 각 지역위원회마다 악질 해당 행위 탈당자는 여전히 복당을 불허하고 있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박지원 복당에 반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분들께서 이 정청래 의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 배신한 자들 그거 상습적이죠.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는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 없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말이 정답입니다. 민주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